체독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타세모발이어서요. 네. 딱 좋아요. 지금 이런 거 됐습니다. 테스트 한 번만 보는 거죠. 매직은 테스트는요, 비치했을 때 무슨 머리가 펴지면 이제 펴졌다고 하고요. 끝에가 이제 소전의 머리는 보통 저는 이렇게 돌렸을 때 풀려져야 돼요. 소전의 머리 풀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을 알아가도 되고요. 오히려 이제 건강 부분을 반대로 딱 돌렸을 때 안 펴져. 당겨져야 돼요. 근데 그 팔 네, 네. 펴주면 네. 건강한 연애가 됐다? 네네. 그 단백질이 이제 재배치가 되면서. 와, 근데 그거까지는 사실은 팔 펴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타세모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지금 환란량이 2고요. 아까 여기 옆쪽 오잖아요. 네. 자, 최소 한번 해볼게요. 끝에만. 자, 풀리죠? 네. 자, 비집만 해볼게요. 어떻게 되지? 그때 모발이 괜찮다고 하면은 모발이 견디는 거고 딱 빗질 했을 때 애를 이제 감기면은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이 정도면은 빗질 됩니다. 그래서 빗질을 전체에 빗질 하겠습니다. 팔을 펴줬을 때 헹군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일반 모발이랑 타세 모발은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 모발의 데미지마다 다 틀려요. 웨이프랑 탁이랑 사이드랑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피치를 완벽하게 하고요. 탁 뽑아요. 말아봅니다. 말았을 때 털락 풀리는 괜찮습니다. 아, 확실히! 틀리죠. 오. 아까 팔을 풀렸었는데, 네. 지금 빗질 하자마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여기 딱 뭉쳐버리면 애들이 과연해. 아. 네. 자, 거기 다시. 자, 아까 네이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이프 아까 피 풀렸죠? 볼게요. 아까보다 어떤지. 먹기 시작했는지.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피 풀려도, 괜찮아. 네이프는 괜찮아. 위에 그렇죠. 탑부분이 데미지.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약발이 큰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네이프만 한 번 더 넣죠. 여기는 완전히 나왔다. 여기 나왔어요. 아. 나왔습니다. 자, 사이드로 가요. 그럼 탈락 된 것도 나왔다. 아니요, 그건 나온 거야. 아. 근데 샴푸 해도 상관없습니다. 탈색 모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약을 조금만 더 넣고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찍으시면 안 돼요. 네. 모자이크를 해도 돼요. 모자이크를 네. 모자이크는 약한 거하고 뒤에 거하고 두 개의 모자이크. 이분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선사들도 네. 나오는 것 같고. 부탁드려요. 네, 저희 부자 같이 도와드릴 거는 네, 혼자 봐주세요. 네. 그럼 두 개를 다시 한번 보이시겠어요? 자, 네이프는 좀 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말아볼게요. 자, 풀리죠? 크게 크게 뿌리성만 이게 이제 환량 한 3 정도 됩니다. 극도 한 번 정도. 네, 환량 조금 이렇게 일반 극도 한 번보다 어때요? 와, 먹죠. 그 이 모발은 환량이 3 정도. 바르자마자.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오, 좀 가자 그거. 이게 물 타입이에요. 크림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크림 타입은 그 뭉치는데. 그렇죠. 야. 과학입니다. 네? 빨리 헹궈진 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샴푸하면 됩니다. 야, 일반적으로는 모든 약들이 거의 다 타면
알칼리수를 많이 섞어도 크림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건 물 타입인데도 반응이 이렇게 바로 오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정확합니다. 저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이게 약 바르는 게 거의 한 모든 열번의 과정에서 한 60% 수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매직 온도와 수분, 그 다음에 요게 한 30% 잡아야 되고, 마무리 때, 이제 사라, 중화할 때가 한 10분 정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와, 예. 시작하십시오. 네. 참, 참, 이쪽. 네. 네. 헹구고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그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 150도 피부야. 한 번 더해서 150도, 160도 한 번 해야 될까? 160도 한 번 더. 네. 아, M을 쪄서 하듯이 피. 그렇죠. 그것도 다 펴도 돼요. 고맙습니다. 네, 원래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펴가지고 매직을. 네. 펴 봤어요? 대충 핀다고 하셨다가 한 번 더 빗고 갈까 됩니다. 보통 매직은 10분밖에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저랑 그건 좀 비슷하시네요. 예, 빨리 해야죠. 야구 포켓이니까. 근데 복근 매직은 뭐든지 빠르시네요, 성원이. 복근 매직 같은 경우는 좀 단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줘야죠. 아, 네. 조심, 큰일 납니다. 그 원장님 끝에는요. 네네. 수건 짝 빼주세요. 빼줄까요? 살짝. 이거 좀 빼니까. 그래서 살짝 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섹션이 갈수록 두꺼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약국 팔 때도 조금 두껍다 했잖아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에멀전이 끝나시거나 매직하는 장면은 혹시 처음 나오지 않나요? 저요? 네. 저 매직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죠. 근데 커튼만 나오다가 그죠. 네. 거의 이런 시술하는 장면을 거의 안 찍죠. 그쵸. 진짜 상매직이시네요. 저요? 네. 저는 상매직이에요. 지금 좀, 운동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좀 약간 매직은 팀이다. 그죠?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짜로 저, 얘기하면? 네? 가짜로 얘기하면? 가짜로 얘기도 이렇게 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매직을 되게 빨리 하거든요. 저는 거의 한 웬만한 머리 한 15분이면 끝나요. 문자가 생겼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되게 편하게 합니다. 아, 원장님 직접 다 피시니까? 다 피니까 애들이, 직원분들이 그냥 중화만 준비해봅니다. 중화 준비할 때 끝납니다. 네, 아무래도 수상 원장님은 일을 원체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 딱 펴봤을 때 그 느낌 보면 대부분 다르잖아요. 솔직히 나오겠다. 답 나오죠. 다 솔직히 매직은 연하에서 90%가 끝나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은 옛날에 90%가 했는데 바뀌었어요. 죽을 70%. 수분과 온도. 수분과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꼬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연화를 잘못 놔서 온도를 200도 간다고. 아, 그럼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매직할 때 칙칙 이런 소리 나면 큰일 나죠. 그런 소리를 왜 나면 왜 큰일 나죠? 모발속에는 수분이 네. 그 매직이나 이런 게 맞으면서 뻥 터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난로 위에다가 물을 딱 그렇게 칙칙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터집니다. 네. 그 표현 좋네요. 그러니까 쓱 자연스럽게 흐르게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분 매직이 되게 어려운데 네. 수분 매직할 때 칙 소리 나면 안 돼요.
수분 매직할 때는 절대 소리가 안 나. 중요한 꿀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걸로 그럼 온도를 측정하는 게 낫겠네요. 보통 제가 한 결과 한 100도에서 120도는 소리가 안 나요. 아, 이제 140도에서는 소리가 좀 나는데 140도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근데 150도인데도 소리가 안 나요. 이건 제품 때문에. 제품도 있고 워낙에 잘 아셔서 매직을. 아,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네. 아, 죄송합니다. 꽁쳤네. 140도였네. 한 번 더 피클로. 이제 몇 도로 볼까요, 오늘? 이제 빠져주세요. 아, 저 이제 빠져볼까요? 네. 같이 한, 네,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그냥 볼게요. 지금 이제 검사받는 느낌. 아,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캔슬 보는 거야. 온도를 다시 체크해서. 오늘 지금 몇 도죠? 160도입니다. 아, 10도 올렸어요. 160도로. 자, 이렇게 하는데요. 세등도. 세등도. 네, 크기는 이렇게 잡고요. 네, 끝에가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끝에 아까 살짝 붙었잖아요. 네. 끝까지? 예, 예. 이 뿌리 쪽은 모발이 많아요. 그래서 모발이 사이사이로 끼어있어서 매직 다 되는데, 끝으로 갈수록 모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 양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끝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발 양이 맞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딱 펴줘야 잘 펴집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 같이. 아, 알겠어요. 네. 중간 한 번만 잡고. 근데 이게 뭐, 이 매직을 하면서 끝에를 살짝 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여자를 잘 보면 시커리 걸리죠? 네, 긴 머리는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아이롱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롱을 한 바퀴 딱 말하고 한 바퀴 시커리 잘 돼요. 아이롱은 뭐 선호하시는 아이롱이 있나요? 저는 손 걸었습니다. 네? 손 건. 원 건을 이렇게 눌러 가는 거예요. 네, 손 아이러브 쓰잖아요. 원건 많이 써요. 혹시 여기 원건이 아이러브인가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일반적으로 아이러브이 다 그 지금 전문가용 느낌 아닌가요? 그 옛날 그 불고데이식을 송곳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원터치 하는 거는 그 이거는 이제 텐션감이 없어요. 그렇죠. 마인딩 맞아요. 네. 근데 이 손건은 그 이 손목의 힘으로 이렇게 아. 텐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모를 수 있지. 구독자를 위해서 한 번 더 불고대를 하셨던 분이 질문을 해. 아, 옛날에 마샬 라이롱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게 그 손권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샵에서 쓰고 있는 이렇게 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원권. 네. 원 한 개다. 아, 한 개다. 원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게 뭔지. 불필요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손권과 원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뿌리 살릴 때 손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힘 딱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보통 긴 머리는 다 와인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아이롱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막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기가. 그래서 단 기계로 만들기 좋고요. 뭐 한 바퀴나 한 바퀴 반은 아이롱이 제일 좋습니다. 한 바퀴. 네, 아이롱이 제일 좋죠. 근데 그거 두께감도 엄청 많죠. 다양하잖아요. 아이롱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맞아요. 단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한 18호에서 25호 정도 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10회 나와요. 갭이 큰데요? 아,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연화를? 네. 연화를? 우와. 지금 연화를 두 번째 이거 싫어해요? 진짜 연화한다고요? 네. 복부 매직 이게 아주 어때요? 그냥 텍스처가 많이 나지 말고요. 반 잡고 끝에만 반 중간. 근데 오늘
지금 이제 네. 참아 과정에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도 잘돼야 돼. 앞쪽 하여튼 절반만 바르면 되는 거죠? 네네 끝에가 많이 돼요. 지금 이건 파마 약인가요? 네 파마 약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하는 이유 설명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알칼리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제 잡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1차는 알칼리였지만 이거 산성 산으로 단백질을 빡빡 잡아주는 거예요. 아 중화 역할을 네 그러니까 중화도 되면서 오히려 내 머리가 더 단단하게 되는 거죠. 따로 하나요? 중화요. 만약에 만약에 뿌리가 곱슬이 심하다 그럼 매직 했잖아요. 네네. 뿌리면 따로 해줘야 돼요. 중화를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시술하는 약은 네 어디서 구합니까? 만들었어야 되나요? 만들었어야 돼요.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요거만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2차 복부 약에 들어가는 그 성분은 글라이옥신산 그 다음에 글라이옥신산 그 다음에 카보시스테인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배합은 빗질 하나 혹시 해줘도 돼요. 지금 요게 이제 머리가 뻣뻣해집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뒀다가 퇴출하고 나면 끝납니다. 아 30분이나 더요? 네네. 약이 고가거든요. 뿌리 중화 안 해요? 뿌리는 과수로 한번 해야죠. 30분 그동안 네, 그래서 한 25분 정도 됐을 때 뿌리만 살짝 해서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매직을 다 푼 다음에 이렇게 유화를 산성으로 근데 이게 유화가 아니고 중화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중화는 아니에요. 중화는 아니죠. 왜냐면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게 2차 복부 매직입니다. 그리고 또 피나요 혹시? 결과서 승자도에 따라 한 번 펴주겠죠. 그러면 이 약을 바른 상태에서 안 해본다고? 네. 그리고 또 중화요? 중화요. 중화 안 해요. 거기에만 신대를 흘리는 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 다운펌을 하시잖아요. 다운펌을 하고서 중화 하는 거 아닙니까? 다운펌하고 중화죠. 중화 안 해도 하면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일반 펌 우리가 로트로 만 다음에 중화 안에도 파마 나옵니다. 같은 겁니다. 네. 모자인 중화를 일반 펌 남자 펌할 때 중화 안 하세요? 보통 하죠. 보통 하는데 안에도 나옵니다. 아, 저도, 나오긴 하는데 안 해봤으면 해봐요. 아 근데 저도 안에도 나온다는 거 알지만 하죠. 나와요. 아 나오는데 그리고 다운펌도 중화에도 다 나옵니다. 저도 안 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게 있어요. 중화 안 했다 이틀 정도면 가만 물이 묻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자연스럽게 할 때 같이 그렇죠. 보통 이 방법도 뭐냐면 이제 요걸 하고서 세척을 하고 나서 세척을 하고 나서 중화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2, 3일 정도는 샴푸 안 해도 돼요. 3일 동안 샴푸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중화하는 이유가 결합을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도 뭐 펌 시트 끝나고서 2, 3일 동안 샴푸하지 마세요. 요즘에 샴푸에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복근 매직 같은 경우는 최대한 2, 3일 정도 샴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유지력이 더 좋습니다. 지금 시간 될까요? 그럼 한 45분에? 네,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찍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끝머리가 정말 힘이 생겼어요. 이 탈색을 한 머리 같은 경우는 끝이 아무리 잘 펴라도 좀 아시시한 느낌? 끝이 좀 정말 이렇게 좀 탔다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렇죠? 머리결 자체가 되게 좋아졌다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복부 매직을 정말 잘했다 느낌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총 소요 시간이 2시간 안쪽에 시술을 했는데 그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뭔가 이게 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요렇게 시술을 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용계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그런 걸 좀 알고 하는 재료상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좀 험을 알고 이해하고 시술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그 복구 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그 핵심은 이제 건강호 환기로 이제 혼합량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알칼리도를 조절해서 이제 폼딜을 발라서 모든 그 연화와 산화까지 진행했는데요. 저는 한 80% 정도 만족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금 잘 된 것 같고 이 끝에 보시면 굉장히 힘이 좀 살려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상한 모발들은 유지력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 그 손상도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탈색 한 번, 두 번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하고요. 탈색 세 번은 한 2, 3개월. 탈색 5개 이상은 뭐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조절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